나는 진짜 수업 준비할 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별표 하나 칠 때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니까. 다그 수능의 역사나 이 작가의 내력, 이 작가 상몇번 탔나까지 다 찾아봐요. 그러고 나서 별표 친다고. 수업 준비가 남다르다고.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은 수업 준비가 잘 돼, 안돼 있잖아. 가르치는 사람도 물론 수업 준비가 잘돼 있어야 하는 거지만 배우는 사람 역시 수업 준비가 잘돼 있어야 돼. 그러려면 미리 읽어볼 때, 아, 이 부분은 의미가 뭘까? 이 부분 문제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주인공 시점인 건가?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수업 준비를 해. 그래야 본인이 얻어가는 게 많은 거야. 다시 한번, 공부라고 하는 건 수업 시간에 앉아있다가 집에 간다고 점수 오르지 않고, 이거, 나 완강했어. 그런다고 점수 오르지 않아, 절대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적극적으로 듣고,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한번 복습을 하고. 이래야 성적이 오르는 거야. 진짜 이거는 진리야, 진리. 공부에 있어서 진리야. 다른 과목들도 그렇잖아. 수학이나 이런 것도. 자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선생님들이 풀이 과정만 받아 적은 애들은 절대로 성적이 안 올라. 라고 승재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알겠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성적을 올리고 싶어서 지금 학원을 다니잖아. 성적을 올리자라는 일념하에 강의를 보고 있잖아. 그러면 진짜 성적을 올릴 만한 행동을 좀 하세요. 그냥 강의나 플레이 시켜놓고 그냥 필기나 받아적고 있지 말고 니네 뭐 글씨 연습하니? 그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